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INTJ, ESFP 이렇게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난 후 당신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던가요? 연애도 인간관계도 MBTI 유형에 끼워 맞춰서 했더니 삶의 어려움이 전부 다 없어지던가요? 에이, 그냥 재미로 알아본 거라고요? 혈액형에 따른 성격 알기, 별자리에 따른 성격 알기 이런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와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마음을 명쾌하게 알려줄 제대로 된 검사인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 번의 검사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뿐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차별화된 검사, WPI 검사. 이런 WPI 성격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 각자 도생의 시대. 내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치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WPI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을 통해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심리상담에서의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어 당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초석을 다져보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여러분들은 검쪽이하고 검쪽이 엄마의 서로 이 말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을 봤잖아요. 그죠? 분명히. 네. 검쪽이 마음을 봤고 또 엄마의 마음도 봤죠? 네. 그런데 제가 검쪽이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영상 클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검쪽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죠. 네. 왜 못 읽었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검쪽이의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으로 볼 때는 검쪽이의 행동은 엄마한테 욕하는 나쁜 아이, 그리고 엄마한테 욕을 할 정도니까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금쪽이를 봤기 때문에 금쪽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 그 진짜 금쪽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금쪽이 답답했겠어요. 그냥 이거 보고 금쪽이한테, 어, 금쪽아 너 진짜 엄마한테 그렇게 해서 너가 욕을 하게 된 거야. 어머니 금쪽이를 이렇게 위협하고 도발하는 이야기는 안 하시면 금쪽이가 결코 욕할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쪽이 마음 다 읽어준 거잖아요. 근데 왜 또 다음에 또 금쪽이 마음 읽어줘야 되는 단서나 증거들이 더 필요해요? 아니, 박사님, 이건 예능이잖아요, 예능. 아, 예능? 아, 그쵸. 예능이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혼자 너무 보시는 것보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좀 가볍게. 그러면 지금 황심소 이 프로는 예능이 아니라 세미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 황심소는 심리 전문 방송. 그러면 이 금쪽이는 예능이라서 그냥 예능인데 의사 선생님 타이틀을 가지신 분, 또 국민 육아 멘토 또는 육아의 신이라는 분을 그냥 이 그 간판으로 이 사용하는 그런 방송,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에이,
에이, 설마 방송국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초희 엄마 나쁜 X이다 진짜. 조희야, 태희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이초희 엄마 진짜 나쁜 X이라고 욕해. 내가 뭐가 나쁜데 너한테. 엄마가 나쁜 X이야. 뭐가 나쁘냐고 얘기를 해봐. 네가 피아노 하고 가고 싶다고, 피아니스트 되고 싶다 그래서. 아니야! 아니 내가 피곤해서. 너 집에서 학습지도 안 하잖아. 방학 때도 안 했지. 아니 피곤해서! 참. 나 피곤해서. 피곤하면 핸드폰을 하면 안 되지. 너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빠졌어. 그만해 진짜. 네, 이렇게 이 장면은 끝납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금쪽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욕을 많이 한다 엄마에게. 아, 욕을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금쪽이는 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금쪽이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쪽이하고 엄마하고의 대화는 거의 금쪽이라 하여금 돌아버리게 만드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느끼셨어요? 엄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금쪽이를 뭐를 돌아버리게 하는지 혹시 느끼셨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긴 해요. 금쪽이는 엄마 나쁜 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엄마 지금 내한테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 내한테 계란 후라이 줬다가 밥 다 그거 하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먹는 거 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협박해.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마 나쁜 년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엄마는 난 나하고 이야기 안 해 라고 하면서 이 두 협박범들이 이 협박을 하거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을 판을 깨놓았어요. 그래놓고 엄마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싹 잊은 듯이 내가 뭐가 나쁘냐고 대체 이야기를 해봐. 아니 네가 지금 내가 열받았어 욕 나올 소리를 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내가 엄마 뭐가 어디가 나쁘다라는 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그 상황을 만들면 웃자라고 이런 거. 이거 되게 휴먼 스타일이나 에이전트 성향의 분이 이 상대방한테 따질 때 내가 뭐 나쁜지 내가 뭐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맨 분들은 본인이 로맨 아이디어는 그거를 따지고 이야기하는 게 구차스럽고 내 입이 아플 것 같고 입만 더러워질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거든. 근데 휴먼이나 에이전트는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언급을 하면 인정도 안 할 거면서 그걸 이야기해봐 이래요. 그래놓고 들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네가 학원 가고 싶다고 피아노고 싶다고 네가 안 가고 있으니까 내가 밥 먹는 거 계란 후라이 다 치웠지 이러면서 자기도 그 말은 자기가 이미 나를 금쪽이 나를 열받게 했다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금쪽이 좋은 머리로 벌써 파악을 하니까 엄마는 내가 열받게 하는 거 다 알면서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나쁜 년이라고 이야기한 거 다 알면서 그걸 내한테 이야기해봐 이러면 내가 엄마한테 욕한 것만 해도 내가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한테 욕한 이유를 욕하고 나서 다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을 했어. 두 번 칼로 찔러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쪽이가 아니야 또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렇죠. 아니 엄마 그 말이 돼. 내가 안 그래도 엄마한테 욕한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그거 한데 엄마는 금쪽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고 이해해요 아니에요? 이해 못하고 아, 계시죠. 이해 못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을 더 만들어요? 그런데 또 금쪽이가 아니 내가 피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집에서 학습지도 안 하잖아. 방학습지도 그렇죠. 안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금쪽이가 이 엄마 욕한 거에 대해서 이 그리고 자기가 빨리 엄마 부를 때 빨리 와가지고 밥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한다고 내가 피곤해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아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라 나름대로 변명인 거예요. 금쪽이의 문제를 다 나열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제가 물어본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니,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애들은 지가 뭘 잘못했다는 거 알지.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걸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 거 가장 빅런한 거 피곤해 재미없어 이렇게 우리 변명하는 거 우리 살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노트카만 피곤하죠. 그건 어른들도 항상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예나 어른이나 자기가 지 죄를 알고 지 그거 한 거 질리는 게 있을 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그 행동이 일어났는데 엄마가 금쪽이 마음을 조금 아 금쪽이 그랬구나 너가 피곤했구나 그래 그러면 빨리 이제 이거 먹고 가자 이러면 바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엄마는 뭐라고 그래? 너 학습지도 안 하잖아 숙제도 안 하잖아. 그래 과거에 네가 지은 죄를 낱낱이 구하고 너 나의 처벌을 받아 나의 질책을 받아 고해성사를 하면 다 용서해 줄 거를 기대하니까 고해성사를 하지. 지금 엄마는 내가 이전에 못한 것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또 나를 완전히 작살을 내겠다고 한다면 엄마 진짜 나쁘다 이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금쪽에 들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돌아버리는 상황이 됐냐 하면 금쪽이는 자기 말이 조금도 엄마한테 안 먹히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과거에 또 했던 거를 더 끄집어내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금쪽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더라고요. 네. 이때는 금쪽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그냥 개통령을 무너온 멍멍이 존재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청소년이나 어른이었으면 그냥 내가 죽고 만다라고 해서 자살을 시도했을 그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쪽이는 그만큼 예민하거나 스스로 자살을 시도할 만큼 멍청하진 않아요. 금쪽이 똑똑하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똑똑해. 그런데 금쪽이의 똑똑함에 대해서 전혀 금쪽이의 마음을 못 읽고 엄마 진짜 너무 안타까우네요. 그런데 지금 오은영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니 국민 육아 멘토 육아의 신 나와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 안타깝고 답답한 시청자의 마음이 후련하게 풀어지잖아요. 아, 오은영 선생님은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안 계셔서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금쪽이 방송 중인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얼마든지 금쪽이 마음 읽어주셨어야 되는데 안 읽어줬다는 거예요? 읽기는 하셨는데 아마 네. 뒷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이 예능, 박사님 예능이잖아요. 아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너무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안겨주는 예능이면 이 예능이 아니라 그건 고문이에요. 학대 예능. 그렇죠. 요즘에 좀비 뭐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인데 이건 거의 좀비 호러 지금 예능을 보는 상황인데 누가 좀비예요? 한번 시청자들이 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네 진짜. 이 장면은 진짜 오은영 선생 의 마음을 내가 읽어보고 싶은데 이건 진짜 이해될 수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는 분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한 말씀 하시고 본인이 읽어줘야지 이거를 그냥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영상 보는 제스처를 하고 넘어갔다는 거는 이건 여러분들이 두 분이 오은영 선생을 물먹이기 위해서 지금 저한테 이상한 방송 장면을 갖다 주고 지금 문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이 박사님 너무 또 진지해졌다. 예능 근데 오은영 선생을 믿고 찾아간 이 금쪽이의 사연이 오은영 선생에 의해서 금쪽이가 마음이 읽혀지지 않는 이 프로를 내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배도 고프고 나도 그 후라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 금쪽이 만나봅시다. 그럽시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